자,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블리자드의 디아블로 4 영상 소스 유출로 인해 시네마틱 영상 속에 이분은 최초의 네팔렘 라트마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단순히 걔가 누구냐? 중요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최초의 네팔렘이라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냐? 그리고 제 부모랑 사이 안 좋다던데 엄마는 왜 데려온 거냐? 뭐 이런 질문들 말이죠. 자, 전부 다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위키를 리딩하지 않습니다. 자, 이 라트마라는 존재는 디아블로 세계관 속의 레크로맨서, 곧 강령술사라는 집단의 시초이자 최초의 네팔렘, 곧 디아블로 속 인간의 세계인 성력을 창조한 창조자 악마 릴리트와 천사 이나리우스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참고로 보통의 타 세계관 속에서 네크로맨서가 상당히 부정적이고 악한 존재로 등장하는 것과는 달리 디아블로의 세계관에서 네크로맨서들은 선과 악의 중립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성력을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로 그려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원래 라트마의 본명은 이나리우스와 릴리트의 이름을 합친 리나리안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왜 라트마라는 이름이 되었느냐? 이게 다 집안 문제 때문입니다. 아빠가 자식을 질투해서 자식을 죽이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와 악마의 피를 물려받은 이 끔찍한 혼종의 스펙이 너무 개쩔었던 거야. 이제 그걸 보니 아빠는 자기 자식이 자기 재산을 다 뺏어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죽이려고 한 거예요. 딱 생긴 것만 봐도 왕위 계승 잘할 것 같이 생겼잖아. 자, 그런 와중에 엄마는 또 맘충이야. 이제 자식 스펙이 개쩌니까 이거 잘 키워와가지고 평소에 나 무시하던 것들 대박살 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싸움 나고 성격 파탄 난 엄마는 가족 친지들 다 죽이고 아주 집구석이 난리죠. 그러고 보니 지난번 영상에서 비슷한 콩가루 집안을 한번 살펴봤는데 알고 보면 서로 같은 집안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애가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당연히 가출을 했죠. 그리고 막 이상한 애들 만나서 이상한 사상에 빠졌어. 막 죽은 자들이랑 소통을 해야 된대. 막 균형 강박증도 생기고. 아니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든 선과 악이든 삼겹살과 목살 어디가 우세하면 안 되고 항상 딱 중간에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사상이 디아블로 세계관 내 강령술사들의 사상이며 이 사상을 가르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 아이템 이름으로 더 잘 알고 계신 트레굴이라는 성력을 수호하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용의 형상으로 묘사되며 천사와 악마 모두에게 그 존재가 감춰져 있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존재로 등장합니다. 아무쪼록 그 트레굴은 리나리안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의 이름까지 바꿔주는데 그게 바로 균형을 이루는 자라는 뜻의 라트마라는 이름입니다. 자, 단순히 게임만 즐겨오신 분들이라면 라트마라는 이름은 트레굴과 마찬가지로 단지 세트 아이템 네이밍 정도로만 들어오셨을 텐데요. 실제로 라트마는 그간 설정상에서만 등장하다가 디아블로 제약의 전쟁 소설 2편에서 실질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라트마는 주인공 일행을 서포트해주는 약간의 설명충 간지 센케로 등장하는데 제약의 전쟁 스토리의 중심에 자신의 부모인 릴리트와 이나리우스가 있는 만큼 주인공인 울디오메드 형제만큼이나 큰 비중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2권 7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로 거의 3권 엔딩 부분까지 꾸준하게 등장하죠. 자, 그래서 소설 속에 묘사되는 라트마의 모습은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키에 두건이 달린 검은 망토를 입고 창백한 얼굴에 완벽한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미남으로 묘사됩니다. 자, 여하튼 3권 후반부에 죄악의 전쟁을 치르며 그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 주름살이 생겼다는 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모습이 된 데에는 아마 그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자, 이게 당연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단순히 시간상으로만 봐도 최초의 탄생은 역사가 기록되기도 이전이고 죄악의 전쟁은 케지스탄역 기원전,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BC 1809년이고 디아블로3의 시점이 AD 1285년, 그리고 디아블로4 시점은 그로부터 수십 년 후니까 라트마는 최소 수천 년을 살아온 존재라는 건데 바로 전에 언급했던 트레구울의 힘이라면 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트레구울은 성력의 초월자, 곧 삶과 죽음 그리고 시간마저 초월한 존재로 등장하는데 그 때문에 그의 영역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트마 역시 그와 어울린 이후 그 영역 속에서 오랜 시간 그와 함께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필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동시대 초대 네팔렘 중 하나였던 야만 용사의 시조 불카토스는 오랜 세월이 지나 육신이 사라져버렸죠.
자, 라트마의 모습은 죄악의 전쟁 소설 엔딩까지 등장하는데요. 잠깐 죄악의 전쟁 엔딩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쟁 이후 릴리트는 진작의 이나리우스에 의해 다시 공허로 추방된 상태가 됐고요. 천사와 악마 간의 휴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그의 담보로 전범으로 지목된 이나리우스는 메피스토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와 악마들에 의해 라트마와 울디시안의 동생 렌델른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죄악의 전쟁에 대한 기억이 조작됩니다. 그리고 소설 엔딩부에서 렌델른은 라트마의 제안으로 스승이라는 의미의 칼란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이후 성역을 천사와 악마 모두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라트마로부터 균형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러 트레굴과 함께 케잔의 밀림 지역으로 향하며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 칼란은 라트마의 사제들이라는 네크로맨서 집단을 조직하고 그의 창시자가 되며 죄악의 전쟁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여 남기게 되죠. 그리고 이 기록들은 데커드 케인에게까지 전수가 됩니다. 자, 일단 소설 속에서의 묘사로는 라트마는 엄마, 아빠 어느 누구하고도 안 친합니다. 특히 아빠랑은 거의 원수예요. 왜냐하면 자기랑 자기 친구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현실로 치자면 이거. 그리고 이나리우스의 타락에 대한 썰도 굉장히 많은데, 그놈은 타락 안 해도 인성 개쓰레기.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소설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역은 내 거야, 갖지 못하면 부수겠다, 그냥 이 마인드예요. 실제로 소설 속 최종 보스도 사실상 이나리우스고요. 그에 반해 릴리트는 그냥 순수한 맘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착하다 못해 나중엔 불쌍하기까지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릴리트가 마냥 선한 존재는 아닐 뿐더러 라트마와의 사이도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울디시안이 릴리트를 궁지로 내몰았을 때 라트마는 릴리트를 확인 사살하기 위해 그녀의 시체까지 찾습니다. 이는 이나리우스의 언급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되고요. 자, 일단 설정 붕괴 까먹었다, 리부트 각 이런 건 제외하고 최대한 이 씀직한 시나리오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이게 누가 봐도 참 모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가장 걸리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트레구울입니다. 트레구울은 설정상에서나 소설 속에서나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과연 그에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선과 악을 모두 아우르는 초월적이고 균형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가 직접 자신의 사상을 말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존재를 천사와 악마는 아무도 모르고 있죠. 그리고 그런 그에게 가르침을 받아 사상을 나누고 협력하는 게 바로 라트마인데, 그 라트마가 릴리트를 다시 성역에 소환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대의명분이 있지 않는 이상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릴리트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성역의 균형에 영향을 줄 만한 존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죄악의 전쟁 당시 천성과 지옥 어느 진영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후손인 네팔렘, 곧 인류와 그들의 터전인 성역을 위해 싸웠죠. 그리고 만약 그 생각이 디아블로 4 시점까지 이어졌다면 릴리트 소환 역시 인류, 곧 네팔렘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했다는 것이 되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디아블로4의 성역 상황을 한번 봅시다. 디아블로3 영혼을 거두는 자 이후 제약의 전쟁 때의 상호 불가침 조약은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성역은 대악마와 대천사에 의해 그냥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조약을 라트마는 현장에서 직접 지켜봤는데 분명 엄청난 회의감에 빠졌을 게 분명하죠. 마찬가지로 성역의 인간들 역시 동일한 회의감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게임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최소한 천사들은 믿었으니까요. 실제로 디아블로3 영혼을 거두는 자 스토리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역시 천사라고 악마와 다를 바 없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드리아의 경우 악마가 좀 더 융통성이 있다는 표현까지 합니다. 그리고 성역을 더 이상 천사와 악마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이에 대한 이야기는 네크로맨서 확장팩 때 아주 대놓고 다시 한번 강조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마침 한낱 인간으로 전락했었던 네팔렘들에게 태교로부터 억제되었던 힘들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디아블로 2 때 TDL에 의해 세계석이 파괴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종합하자면 대위도 충분하고 조건도 모두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천상과 지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은 성역이 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지만 이제는 성역이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시간 전어머에서 지켜본 라트마는 결단한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하고 완벽한 균형을 위해서는 천상과 지옥 전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애초에 세상은 영원한 분쟁이라는 불안정한 시스템에 의해 천상과 지옥이 세력을 다투며 끊임없이 불균형을 자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그 균형이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불균형을 자아내는 그 불안정한 요소, 그 근본 자체를 소멸시키면 균형을 위협하는 존재는 영원히 없어지게 되니까 균형은 완벽하게 유지된다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는 어머니, 곧 릴리트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를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조금 뻘쭘하지만 어머니를 다시 불러들인 거죠. 옛말에 어머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 하면서 추가로 릴리트는 자식들인 네팔렘의 잠재된 힘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이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약간의 의문이 남긴 합니다. 그는 릴리트를 소환하기 위해 자신이 수호해야 할 인류를 3명이나 희생시켰습니다. 성역의 균형을 수호해야 할 그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가 착용하고 있는 별을 뒤집어 놓은 모양의 목걸이는 주로 악마 숭배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모양이고요. 또한 굳이 섬세하게 묘사해 놓은 그의 잘린 새끼손가락 역시 누가 봐도 수상해 보입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단순히 그가 누군가에 의해서 타락했을 가능성이나 어떤 숨겨진 자신의 목적을 감추고 릴리트를 소환했을 가능성도 아직은 열어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도 곧이어 준비 중인데 제가 미리 예고를 하니까 자꾸 먼저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엔 비밀로 하겠습니다. 터키TV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럼 라트마와 함께 균형 잡힌 하루 되세요. 뀨.